내 이름은 강림. 오늘 비명동산에 우리가 놀러 왔다. 예스. 아 리온, 오늘은 퇴마는 잠시 접고 어 신나게 비명동산에 노는 거야. 좋아. 오늘 어 옆에 있는 구두리가 비명동산에 굉장히 귀여운 토끼가 있다고 계속 가달라고 했거든. 그치? 아, 빨리 보고 싶어. 애가 좀 키가 커진 것 같네. 어 그러게. 살아야. 살아돼야. 살아야? 오늘은 어 테마 생각은 잠시 접고 어 비명동산에 신나게 노는 거야. 뭐 그럴 생각이긴 해. 아니 그리고 하리야, 오늘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나 강림인지 저 리온인지 누구랑 데이트할 거야 오늘? 응? 네 이쁜 입으로 말해봐. 이거 뭐 화끈하게 한번 데이트를 해봐야겠구만. 이따가 말해줘. 얘들아 어쨌든 오늘 가자. 이게 바로 비명동산이야. 어? 근데 왜 이렇게 낡았어? 어? 야 진짜 비명이 나올 것처럼 낡았어. 뭐야? 우리가 바로 진짜 무섭다는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 비명동산이야. 어? 여기 저거 뭐야?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짜릿한 즐거움과 스릴이 넘치는 그곳 비명동산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재밌겠다. 둘이야, 네가 말한 그 토끼야? 어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안에 굉장히 재밌는 롤러코스터와 다른 놀이기구들이 굉장히 많으니 안으로 들어와서 재밌게 놀아보시죠. 어 네. 잠깐만. 왜 이렇게 낡았어? 아 내가 아이기스 유망자라서 아는데 저 토끼 뭔가 뭔가 귀여워. 귀여워? 가자 따라가자. 와 역시 마스코트답게 와. 정말 귀엽다.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네. 재밌게 놀아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비명을 깍깍 지르면서 재밌게 놀아볼까나? 너무 재밌겠다. 그래 이거다 애들아, 롤러코스터 제일 큰 거 있다 여기에. 와 너무 재밌겠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어? 오늘 테마는 잠시 쉬었고 재밌게 타보는 거야. 애들아 나 먼저 간다. 그래 출발해. 애들아 이거 고장났나 봐 오래돼서. 와! 야! 야, 스피드 감바! 오! 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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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못 차리겠네. 오. 너 진짜 재밌게 탄다. 아! 뒤로 간다. 이거 완전. 야, 왜 밀어? 이게 왜 미냐? 와, 이거 토끼 씨 이거 완전 비명 나온다. 비명 나와. 그래서 비명 동산입니다. 와. 야, 다른 것도 못 할까? 응? 아, 다른 거 재밌는 거 없나 뭐? 네. 그러게 다 낡아가지고 뭐 탈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낡았단요 말을 심하시군요. 여긴 최신형 놀이공원입니다. 어서 더 놀고 가세요. 네. 낡아서 그런가 사람도 없네. 그러게 왜 우리밖에 없어 손님이. 그니까 이상한데? 아이 놀이기구에서 한참 놀다 보니까 벌써 밤이네. 응?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살아? 아 그러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나 이제 지쳤거든. 아 오랜만에 어 귀신도 없고 오늘 정말 즐거운 데이트였다. 근데 뭔가 귀신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어? 내가 아이기스 유망자라서 아는데 어. 이 기운 심상치 않아. 그치. 뭔가 나타난 것 같아. 그 친구들은 다 어디지?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준비도 없고. 어 뭐야? 어이 하리야. 어? 어? 하리야 왜 친구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어? 모르겠어. 둘이야? 잠깐만. 하리야 일로 와봐. 뭐해? 너 얼굴이. 너 귀신이지? 요즘 따라 좀 예뻐진 것 같지 않냐? 목소리도 많이 두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야 둘이야. 둘이야? 뭐? 여기서 뭐해? 난 봤어. 뭘 봤어?
못해 난 봤어 난 보도 뭘 봤는데? 난 보고 말았어. 바로 저 누나의 쌩얼을 보고 말았어. 너무 못생겼어. 당연하지 니네 친언니잖아. 아니 친누나잖아. 맨날 바뀌지. 그러니까 완전 박살이 나버렸다고 얼굴이. 진짜 미안해요. 그렇긴 해. 얘들아 어쨌든 빨리 집에 돌아가자. 응? 뭐야? 벌써 집에 돌아간다고요? 아직 재밌는 놀이공원을 다 즐기지 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유. 집 가서 밥 먹을래요, 빅큐어 아저씨. 그래요, 배고파요. 그럴 순 없죠. 많이 즐기다 가셔야 됩니다. 아이 싫다고 집 가서 치킨 먹을 거라고.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말했을 텐데. 뭐야? 놀러오세요. 비명동전의 마스크 토명입니다. 토명기. 토명기.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럴 수가. 여기에서 귀신이 나타날 줄이야. 내 이 대마검으로 무찔러줘야겠어. 자 여러분들, 귀신의 남은 체력이 보이시나요? 저거를 부적을 찾아서 공격을 해서 귀신의 체력을 깎고 봉인하면 저희 신비아파트 친구들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토명기를 오늘도 봉인해봅시다. 와, 이 놀이공원이 되게 큰 것 같은데. 뭐야? 오, 놀라라! 아무 일 없는 거 맞지? 없어 응? 없어. 자. 아, 그 귀신 이름이 뭐였지? 토승기. 아, 뒤에. 오! 이 무슨 일이야? 도망가! 이 퇴마검으로 밀쳐야겠구만. 랄랄랄랄라. 빨리 가, 둘이야! 조금 더 놀고 가야지. 싫어, 싫어! 오케이. 자, 부적을 빨리 찾아서 토명기를 빨리 봉인 해지시켜줘야 돼요. 공인을 해줘야 돼요. 얘들아 빨리 가자. 형 내가 이런 걸 발견했어. 뭔데? 이걸 받아봐. 이거는 그래, 이 부적으로 저 귀신의 체력을 깎는 거야. 알았어. 이거를 보이면 이걸 사용하도록 해. 알겠어? 알았어. 노력해 볼게. 그래. 가자. 깜짝아. 놀래라. 자주 만나는구나. 내가 더 놀랐어. 얘들아 부적을 사용해! 빨리! 아직 없어 부적이! 죽을 뻔했나 방금? 부적이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부적을 사용하면은 몬스터가 스턴이 먹습니다. 스턴 먹고 데미지가 달아요. 부적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죠? 일단 부적을 찾기 전에 찾았다. 먼저 일단 숨어있는 걸 먼저 목표로 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뺑뺑이 타는 그런 놀이기구인가? 재밌어 보이는데? 비명동선에 빠진 친구들이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야? 리온이 당했는데? 놀이기구 타고 도망가도 되겠다. 니들 테마사였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내가 미쳐줄게 내가 미쳐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냥 한 번 더 놀자. 아! 어떡해 어떡해. 부적이 없어. 와봐 와봐 와볼텐 와보시지. 어? 해마검으로 그냥 밀쳐줄 거니까 도망가. 해마가 전부가 아니다. 가시고 자, 자 바다로 날려보냈습니다. 바다로 날려보냈습니다. 야 카라야, 내가 바다로 날려보내서 지금 시간을 벌었어. 아 진짜? 둘이야 부적 찾았어. 부적 찾았어? 어 여기 하나 도착했어. 오케이 나이스. 이 부적을 여섯 개 다 붙이면 체력이 달 거야. 그 대신 잘 맞춰야 돼. 한 번밖에 못 쓰거든. 얘도 어 저 녀석이 왔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부적을 써. 부적을 쓰면 돼. 이 녀석 이 위로 갔어. 위로? 위로? 어디 간 거지? 어떻게 위로 간 거지? 어 됐다. 앞에 있다. 우와 뭐야? 오케이. 두 방 맞췄어 두 방. 뭐야? 어이. 소변기라서 점프력이 대단한 귀신인가봐요. 어, 둘이야, 둘이가 당했어. 어떡해. 여기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 대단한 점프력. 바다에 빠지면은 못 올라옵니다. 또 빠뜨리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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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도망가자. 어떻게? 나머지 부적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부적이 지금 절반 남았다 체력.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나는 그러면은 즐겁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찾을게. 알았어. 롤러코스터 타면은 못 따라오죠. 못 따라오죠. 토명기. 안녕히 계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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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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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뭐 맞아, 뭐 맞아. 오. 감히 이 몸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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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 살아. 어디 어디 부적을 하나 찾았거든. 네 봐봐 나 그 에임이 안 좋아. 내가 맞출게. 그럼 내가 맞출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 부적을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잘 맞춰야 돼. 자 안전한 데로 갈까 살아. 살아 이거 밀치검으로 강물에 밀쳐. 그러면은 어. 안전하더라고. 저쪽 가보자. 저쪽 안 가본 것 같은데. 여기 이 근처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오 밀칭이검 좋고요. 어 저 위에 뭐가 항자 있는데 올라가 볼게요. 이거 완전 여기 폭포인가 봐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터하고 폭포 지나는 건가 봐. 오케이 엔더 진주. 없어? 뿅. 없어 없어. 이거 너 먹어라. 위험할 때 써라. 했어 했어. 여기 느낌 좋은데? 어 부적 발견! 두 개 발견!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이 아래도 있어! 살아! 이쪽이야 이쪽. 여기 아래 집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어 이 경치 좋은 바다 보일 수 있는 카페네. 와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뭐 없나? 어? 도면이다. 어? 도면이다. 어? 있어? 없어 아깝구만. 가자.
근데 토명기는 점프력이 대단한가 봐. 뭐야? 어? 와, 하리가! 하리가! 당해버렸어! 아, 살해당했다고! 아,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너하고 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설마 있을 거야. 그치? 아, 애들이 아까부터 안 보여서 하는 얘기야. 아니, 토명기가 진짜 점프력이 대단하긴 하더라고. 우리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밀치 이검 있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없네. 없네. 구조기 필요한데. 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디 갔어? 저기 뒤에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빨리 뛰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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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있어. 와. 괜찮아. 부적이 있으니까. 부적이 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두 방 맞췄어. 두 방 맞췄어. 나이스! 밀쳤고요. 바다로 밀쳤고. 바다에 밀쳤다. 빨리 도망가. 어, 다 했어. 잘했어. 잘했어. 부적 찾은 거 있어? 없어. 없어. 아이, 부적 어디 있는 거야? 진짜 보기 힘드네.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뭐지 이거? 올라가 볼까? 올라가 볼까? 여기야, 여기. 찾았다. 엔더 진주가 아니었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도망가! 끝까지 부족 몇 개로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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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이 몇 개 없다. 위치 검을 사용해야 돼. 나 위치 검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부적이 3개. 여기 여기. 나이스. 자 부적 3장이면 충분. 충분 충분. 3장이면 분명히 피가 없을 거야.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얘 숨어 있었구나. 아 한 발 못 맞췄고. 두 발 못 맞췄고. 아 세 발 못 맞췄고. 아. 어딨죠? 물속에 빠졌구만? 물속에 빠졌을 땐 밀쳐버리기. 이 녀석 감히 마주를 도병님을 우습게 보다니 안되겠다 진짜 죽여줘야겠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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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자 여기 숨어 있을게요. 살아가 위험한 것 같은데 도와줘야 되나? 근데 나도 이제 아이템이 없어서. 오 나이스 살았구나. 어 살았는데 그렇게 내가 멀리 도망쳤을 뒤에 뒤에 뒤에. 아 나 부적 세 발을 나 못 맞췄어. 아 어딘가 있을지도 몰라. 잘 찾아봐. 응. 부적을 꼭 어 여기 있다.
오! 위치 이거 맨드 진주! 나이스! 이걸 하면 가능하다. 어? 강민아! 못 참았어. 빨리 죽어! 어, 뜨거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티에다 떨어졌어 저게. 뭐야? 몰라. 어, 뭔데? 부족 찾았어? 이걸 가져가. 뭐야? 이렇게나 많이 찾았다고? 빨리.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찾아서 물리칠게. 그리고 큰 부적 본 적 있니? 큰 부적? 너 큰 부적 본 적 있니? 큰 부적 있어야지 봉인이 돼. 아, 나 큰 부적은 본 적 없어. 아, 그래? 큰 부적. 근데 안 보이는데? 오, 찾았다. 와, 저기 높이 뛰어가지고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이 녀석! 오케이! 부적 찾아야 돼! 아, 이게 작은 부적은 안 통해! 큰 부적이 필요해! 도망가! 나이스! 야고르지롱 일로 와봐 이쪽 와 뭐야? 이쪽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이쪽으로 쭉 가서 큰 부적을 빨리 찾죠. 어디 있을까요? 카트는 좀 챙기고. 어쩌면 좋지. 어, 부적이다. 아, 부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미치기고. 아, 큰일 났다. 자. 잘 가! 아이, 큰 부적이 어디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큰 부적을 찾아야 됩니다. 아, 비 온다. 야, 비 온다. 이 비명동산을 어? 투명기를 빨리 봉인시키고 평화로 빨리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저 어디 있는 거야? 어? 내 이름 최고의 퇴마사 강림 빵 이 녀석 빵 어? 거기서 어? 큰 부적이다! 이제 너는 봉인한다! 너 이제 이 봉인 부적 때문에 꼼짝달싹 못할 거야. 응? 어때? 한번 점프해봐. 못 나갈걸? 놔줘! 한 방 더 맞아!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원래 모습을 보여라 이 녀석아. 응? 너의 귀여운 모습을 보여라. 어? 응? 너였니? 나였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투명기를 봉인하였습니다. 비명동산에 오니까 투명기가 있었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